우크라이나의 방공호 지도, 반격 시기, 부대별 훈련 및 장비 상황, 포탄 부족에 따른 한국 정부의 포탄 수십만 발 지원까지 미국 정부의 1급 기밀 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되는 사건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요한 문서들이 유출됐기 때문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죠. 특히 이번 사건으로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국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지난달 1일 이문희 전 대통령 외교비서관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논의에서 정부가 미국의 포탄 요청에 응한다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를 지원할 유일한 방법은 이 원칙을 바꾸는 것뿐이라고 말했고, 김 전 실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 판매를 제안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 정보기관의 신호정보인 시긴트를 통해 확보됐다고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에 대해 미국이 감청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동맹국 사이의 도청과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반응했다니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는 등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는데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한 걸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최근 정보가 담겨 있어 이전의 기밀문건 유출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민감한 정보들이 새어나갔다고 볼 수 있죠. 민간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의 작전과 관련한 정보,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경로,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정보, 미국의 탄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 등이 있죠. 또 전방의 우크라이나 부대가 서방으로부터 어떤 장비를 받고 언제 훈련받을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문건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치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항공모함 조지부시호와 몇몇 잠수함들의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 작전 계획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여주는 문건도 유출됐습니다. 이번 유출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서방국 고위 관리는 이번 유출을 악몽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논란의 기밀 문서들은 게임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를 통해 공유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디스코드엔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 기밀이나 1급 기밀이라는 표시가 찍힌 문건들이 게시됐는데요. 이 중 일부 이미지가 극우 성향의 익명 온라인 게시판인 포첸에 유포되기 시작했고 이후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죠. 미 국방부 등은 문건의 내용은 고사하고 한 달 가까이 유출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유출은 결론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전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구자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문건 유출 경로를 통해 미국의 정보 수집 방법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